감독의 선 이름을 결정하는 시간 특성 라이브. 아, 몽골 마이크 들고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자, 몽글몽글한 목소리로 피톤치드를 마구마구 뿜어내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콜트를 모셔놓고 이분의 목소리 아주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자, 그리고 무대를 부수는 킹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돌 명가 YG의 보석들 트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트레저.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어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자, 어떻게들 지냈어요, 최유리 씨? 저 최유리 씨 그때 음원을 제가 받아갖고 몇 번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까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달 2월에 이제 싱글 앨범을 또 새로 내가지고 그거를 조금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컬투쇼가? 네. 이제 활동 끝나는 겁니까? 네. 오늘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네요. 지금 최유리 씨가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부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보컬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와, 좋은 일이 많네요. 저 웃음소리에 매력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나저나 트레저는 아주 그동안 컬투쇼 나오시고 나서 전 세계를 누비는 아주 바빴네요. 작년 12월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데 서울을 비롯해서 일본이 8개 도시나 돌았네요. 와, 필리핀, 홍콩, 태국. 와, 엄청난데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네, 조금 이제 후반부 남아 있습니다. 어디 남아 있어요? 이제 저희 쿠알라룸푸르랑 이제 자카르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말레이시아, 네. 인도네시아. 우리 멤버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분씩 본인 소개. 그래야 되겠네요. 아직. 네. 단체 인사 먼저 하고. 네. 좀 전에 했잖아. 좀 전했어요. 했어요? 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태국 여기 그 멕시코 갑부시거든요. 아, 저는 최유리 씨 마지막 활동 생각하고 있어요. 자, 박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리더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저 여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재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공개하는 이유가 자기 소개. 24살. 네, 만나이 24살 리더 지훈. 만나이를.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박정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아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꾸요미 준규입니다. 꾸요미. 안녕하세요, 트레저 막내 정환입니다. 정환 씨가 막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20살입니다. 20살. 네. 근데 왜 이렇게 20살을 잡으시며 24살을 왜 이렇게 잡으시니?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말이 그냥 24살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말이 그냥. 네. 난 그래서 당연히 막내인가 몇이시길래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20살이 막내였군요. 네. 예. 실례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실례하세요. 예. 자, 김하나 씨, 아이고 청년들 용환이 내 미래보다 박네요 하셨네요. 자, 최유리 씨부터 노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활동이 마지막 날이니까 네. 가열차게 홍보하세요. 신곡. 네, 오랜만이야라는 싱글 앨범인데 가볍게 짧게 얘기하면 그냥 과거의 저한테 오랜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모든 거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나 스스로 나조차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나? 라고 좀 고찰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나한테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네. 본인이 직접 또 다 네. 만들고 다 하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만드시는데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곡을 썼다고? 아, 저는 약간 저희 취미 생활인데요, 심리 상담이. 아, 심리 상담이. 네. 뭔가 불안해서 받는다기보다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좀 인지하고 살고 싶어서 전문가분이랑 이제 대화를 좀 나누려고. 도움이 좀 돼요? 그러면 진짜로 저도 한 번도 못 받아봤고 어떤지 궁금해. 저는 좀 친구들한테 좀 많이 권유하고 다녀요. 그래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 근데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휘청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딱 두 번씩 웃으세요. 근데 이게 당연히 전문가이시지만 네. 그래도
아이 그건 아닌데라고 이렇게 약간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상담하다 보면. 아 근데 선생님들은 뭔가 이렇게 뭐든 조심스러우세요. 유리는 이래요. 이렇게 막 확답을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생각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런. 아, 궁금하다. 아 받아보고 싶다 진짜. 한번 받아봐. 나는 어떤지. 자 오랜만이야 챌린지 첫 챌린지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 라인업이 김범수 10cm 선우정아 로이킴 산들 데이식스 영케이 세븐틴 승관 루시 신예찬 등등 엄청 많네요. 네, 멜로망스 정동환 씨. 와 이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히스 오브 라이프 벨 등 알아서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 대부분 제가 다 직접 요청을 드렸었어요. 예 오늘 트레저한테도 좀 한번 요청해 보시죠.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예. 직접 요청을 좀 해보세요. 아니 킹콩을 같이 활동 끝났으니까 킹콩을 서로 품앗이 하시면 되시겠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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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이번 노래는 이제 보통 음원을 낼 때 잘 안 내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다면서요? 아, 네네. 와. 근데 카세트 테이프 세대는 아니실 것 같은데? 딱 걸쳐져 있어요. 어, 그래요? 제가 이제 뭔가 자아가 생길 때쯤에. 끝났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 아니 뭐 수량이 어느 정도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40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아 어, 조금 40개 만든 거 아니죠? 네 개입니까? 어 근데 아니 뭐 조금 찍긴 했는데 네. 어 좀 이제 회사를 제가 옮기고 나서 첫 앨범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 팬들이 뭔가 조금 더 뭔가 보답받았으면 좋겠고 기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 팬들이 유리가 막 요만큼이나 팬들을 생각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더 CD 외적 이외로 뭔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신경 쓴 앨범이라서 카세트 테이프를 조금 별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팬들을 위해서 네. 만들었구나. 이게 플레이어가 없는 분들도 이제 소장 가치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럼 플레이어가 없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겠네요. 저도 없는데. 네. 어... 못 들으셨겠네 아직 테이프. 아직 못 들었어요. 아... 아직 못 들었대요. 예, 홍미아 씨가 두 번만 웃는 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셨네요. 네. 자 오랜만이야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라이브로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음원의 마지막 활동의 마지막 라이브. 네. 트레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일어나셔야 돼요. 와. 길을 예. 야. 자 최유리 씨의 과거의 자신과 네. 대화를 나누는 듯한.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카세테이블 이렇게 종종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다이나믹 듀오 분, 다듀도? 두 분도 여태까지 앨범을 카세테이블 세트로 만들어서. 와, 네. 멋있다. 네. 자, 오랜만이야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라보다가도 모르겠어
날 알려준대도 믿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 그 다음은 나의 젊은 머리 자라남 끝에 다가올 미래 그거라도 믿지. 날 사랑해도 돼. 너도 그래줬으면 최유리 씨의 신곡 오랜만이야 라이브로 네. 듣고 오셨습니다. 최유리 씨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트레저가 길을 예. 와 트레저라는 숲을 거쳐서 아. 지금 최유리 양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우 야 노래 좋네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좋죠 노래 그죠. 예 그런 걸 문자로 보내란 말이에요. 우리요 우리 트레저 멤버들 궁금해요.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재혁 씨? 아 재혁 씨가 아닌가요? 누구죠? 아 여시. 여시. 진짜 잠들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들 뻔했다. 네. 너무 기분이. 아 릴렉스가 돼서. 릴렉스해가지고. 편안한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치유받는 느낌 같이 그런 느낌. 힐링되는 것 같죠. 임혜정 씨, 문자를 우리 유리 씨가 직접 읽어주실래요? 아 유리님 라이브가 바지 통만큼 놀라. 너무 편안하고 굉장해요. 저도 이렇게 힙합 바지 입고 조용한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바지 통이 어떻게 됩니까? 바지 통 잘 모르겠는데 꽤 커요. 꽤 커요? 둘이 이제 그 통 큰 바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현석 씨도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네, 슬기님께서 깊은 숲속 요정님이 불러주는 노래란 바로 이런 걸까요?라고 주문해주셨어요. 숲속의 요정이라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도시에 나오셨네요. 네. 자, 24살 재혁 씨도. 24. 네, 24살 재혁입니다. 진짜. 박진우 씨. 내가 당신한테 말을 건 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문자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박진우 씨.
와 기호강했어요. 전 노후 연금 필요 없습니다. 최유리가 연금이다. 어머 연금이다. 지윤 씨도 하나 읽으시죠. 보이세요? 네. 만 24살이죠? 만 24살입니다 저는. 네 노동우님께서 아이고 아기 다람쥐가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팬분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그냥 뭐 동물들은 죄다 말해요. 뭐 또 있어요? 뭐 다람쥐 뭐 다람쥐 확 저희 웃지 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뭐 매력에 빠질 것 같으니까 너. 예 다람쥐 말고 또 뭐 있어요? 쿼카도 있고 쿼카 그래도 뭐 있지? 수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네 좀 예. 동그란 애들 귀여운 친구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이름 가지고 놀랐어요. 유리다 보니까 야 최강화 유리 이러면서 놀리고 최강 강화 유리요? 강화 유리 이러고 놀리고 유리겔라 알아요? 유리겔라? 유리겔라 알죠? 유리겔라 알아? 숟가락 맞아 유리겔라 알아요? 들어서 모르죠? 유리겔라라고 유리겔라 유리겔라라고 예전에 마술사분이 숟가락을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휘는 마술 아 꺾는 거 네. 그 염력으로 염력으로 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뭐 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쇼였었는데 해서 화제가 됐었대. 자 이제 트레저 얘기 좀 할게요. 트레저 신곡 자 홍보하시죠. 어? 뭐였습니다? 예 저희 첫 디지털 싱글이고 저번 보너보너 이후로 딱 10개월 만에 나온 저희의 좀 강렬하고 그에 반해 또 서정적인 가사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예, 서정적인 가사를 킹콩입니다. 킹콩 아 아니 킹콩이 뭘 사랑하게 됐길래 킹콩으로 그 아무래도 이제 킹콩이 그 이제 스컬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한 여인을 되게 쫓잖아요. 맞아요. 그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킹콩에 대한 사랑을 조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이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희는 멀티버스라 이어서 나왔어요, 그냥. 멀티버스야 또. 멀티버스. 세계관이 그쪽으로 가는구나. 그럼요. 양현석 씨께서 트레저가 처음 선보이는 음악이라고 이번에 설명을 또 해주셨다고. 에? 그래요? 아, 오. 어? 처음 들어보나요? 트레저 멤버들은? 저희는 이런 말 처음 들어요. 트레저가 처음 선보이는 음악. 저희는 처음 들어보.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방금 네. 내 노래가 제가 뭐 말 실수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자 일단 라이브를 킹콩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 일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준비한 시간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최현석, 요시 씨가 작사에 또 참여를 했었고 현석 씨는 프로듀싱이랑 디렉팅까지 또 맡아서 아이고 네. 음악 천재야 음천이야 어? 와. 킹콩 노래 들어보셨어요 우리 최유리 씨? 네. 이미 들으셨어요? 네. 아이돌들 음악도 많이 들으세요? 완전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부르지를 못해서 그렇지 듣는 거는 되게 자주 듣는 거. 와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 트레저.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이거 킹콩 퍼포먼스도 굉장히 엄청나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중간에 살짝씩 한번 필이라도 좀 느껴주시면 네네, 물론이죠. 좋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트레저의 킹콩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요! 푸르마 트레저 렛츠고 So far 내 심지에 오네 hey, huh. 혈관 깊이 퍼져 목말라 Gotta get it Yes I'm the king What you want you got it huh. yeah. Let me talk about it Let me talk about it Let me talk about it 내 뼛속까지 샤오린 love I wanna get it Wanna get some more Break it down Yeah. 한 개 둘이 가자 좋지 않아 굳이 말은 하지 마 I don't wanna
You drive me crazy and I can't control it. This will be game four, game four, game four. Now we gotta get out, get on. Game four. Shake the ground, gonna break it down, go.에너지가 막 생기는 듯한 노래예요. 좀 전에는 최유리 씨한테 치유를 받고 힐링을 받고 이거는 막 또 이제 에너지 바를 하나 딱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야 너무 좋다. 하환희님께서 역시 실력돌 목소리로 압도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최유리 씨 어떠셨어요? 일단 응원봉을 막 흔드셨어요. 네. 열심히. 오 감사합니다. 완전 그 킹콩이란 제목이랑 너무 좀 총체적으로 다 너무 잘 어울려서 멋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타 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 4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4부로 넘어갈게요. 4부로 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걸트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최유리 씨 트레저와 함께 4부의 문을 열었고요. 트레저 킹콩의 라이브 반응 문자들이 엄청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최유리 씨부터 하나씩 쫙 읽어볼까요? 차가나님이 컬트쇼 출연한 아이돌 중 원탑이네 라이브. 오. 우리 정한 씨부터 뒤에 분들 하나씩 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 818 8118님께서 몇 번이라는 거야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이래를 앞선 노래 같은 느낌 대박 안까운 기분이네요. 예. 크크크. 아 이거는 그 예예 정한 씨한테 한 얘기 안까운. 8118111 이렇게 갖고 안과에서 뭐 읽는 줄 알고. 네. 야 요시 씨도. 6982님인데 얘들아 하이미의 흠을 올리는구나. 신나서 마음껏 흔들었네요. 할미의 흥을 올리셨다고요. 아 재혁 씨도. 네 0851님께서 아 이런 게 CD 틀은 거죠. 멋있다. 녹색 친구 신들린 거 아니죠? 녹색 친구. 네 녹색이. 녹색 친구. 우리 녹색이입니다. 예예예. 현석 씨죠. 현석. 네 최현석입니다. 예. 현석. 녹색 친구. 자 누구까지 했지? 지훈 씨. 네. 준규 가사 틀렸다. 귀요미. 진짜? 귀요미. 몰랐어요 저희는.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이게 또 녹음 과정이 있어서
가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중 가사 하나였는데 이게 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헷갈려갖고 중간.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전 가사랑 막 이렇게 헷갈려. 네, 맞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네네네네네. 팬분들이 끼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안진숙님께서 정우야 밥 좀 많이 먹어라. 카레 먹고 왔습니다. 카레 먹었어요. 조영경님께서 지훈아 라디오 끝나고 짬뽕 꼭 먹어라. 제발 소원이야. 3일 동안 먹고 싶다고만 하던데. 진짜요? 오늘 먹을 건가요? 아, 금요일에 먹을 거예요. 왜요? 왜 금요일날 먹으려고 정해놨어요? 그 갑자기 그런 거 먹으면 너무 제가 살이 확 쪄가지고. 아~ 딴 거 먹으면? 네, 좀 참으려고요. 아, 짬뽕은 금요일날 먹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지훈 씨가 또 시원하게 복근을 공개했어. 오! 야. 와우. 식스팩을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짬뽕을 예, 금요일 날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지훈 씨만 이렇게 오픈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 멤버분들도? 지훈이만. 네, 지훈 씨만. 지훈 씨만. 네. 왜 그랬죠? 오디션이 있었나요? 복근 오디션? 아, 그 개인 씬에 원래는 조금 원래 망고나 씨 같은 붙는 나시들을 원래 입는 예, 촬영의 예정이 있었는데 네. 그 막상 옷을 입어보니까 좀 남고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차라리 네. 그냥 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저 친한 매니저 형이 지훈아 벗는 게 낫다. 벗어야지 벗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래야 되나? 매니저분이 말이 되게 빨리 하시나 봐요. 네. 매니저분 말투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빨라요. 받는 게 낫다. 받는 게 낫다. 말을 좀 가볍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가벼우세요. 말을 또 침 뱉듯이 하는 거예요. 받는 게 낫다. 네. 받아 받아. 자, 킹콩 뮤직비디오 스케일 엄청난데요. CG를 엄청 많이 썼다고 하네요. 맞아요? CG? 네. 엄청 네. 활용을 많이 아니 아까 라이브 하는데 저는 봤거든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하네요. 스케일이. 와. 돈을 엄청 썼네요. 그죠? 대박 나야 되겠어요. 이제 써 주셔야죠. 아니 킹콩은 사실 건물에 막 올라가는 장면이 인상 깊은데 뭐 이런 액션 비슷한 것도 나옵니까? 킹콩 액션? 저희는 네? 이제 올라가는 대신 떨어지는 게 있어요. 루토가. 하루토가. 네. 아 네. 이번에 개인 씬으로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 막 되게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와 방금 나왔었던 장면이죠.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내려가.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갑자기 우리 트레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혹시 화면은 와. 계속 그런가요? 아, 왜요? 지훈 씨 별로예요? 아, 좀 창피해요. 왜 멋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잠깐 바꿔드려요. 예, 단체 사진 멋있. 단체 사진 와. 김혜정 씨가 뜬금없는 문자 하나 보냈네요. 유리님, 저 6학년 때 제일 친했던 경진이란 친구 닮았어요. 이뻐요. 진짜 뜬금없네요. 아, 영광입니다. 예. 홍미환님, 트레저 맨 왼쪽 친구 내 취향. 올 화이트에 검정 자켓 입으신 분이요. 와. 정우 씨. 홍미환 씨 저기 취향이래요. 아이, 영광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홍미아 씨한테. 홍미아 씨 이러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홍미화. 홍미아님 감사합니다. 홍미아 씨 선물 하나 뽑아줄 줄 아는데요? 자, 정우 씨 지금 하나 뽑아주세요. 예, 예, 정우 씨가 홍미아 씨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 홍미아 씨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홍미아 씨가 아까 그분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뭐예요? 성냥 홍미아 씨. 감사합니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6601님 오늘 방청 때문에 트레저 찾아보고 왔는데 아사히 이름에 꽂혔는데 역시 제 촉이 좋았네요. 아사히 짱 기념으로 맥주 10잔 할게요. 아이고. 자, 트레저 짱이에요. 파이팅해요. 파이팅. 야 맥주를 좋아하십니까? 아 저요? 네. 저 아사히 씨. 가끔씩. 가끔씩. 네. 요 같은 브랜드로. 아 그럼요. 연결 지어야지. 그럼요. 아사히 씨도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6601님께. 방청 오신 분이에요. 6601님 저분이에요. 저분한테 주는 선물. 오. 이 뭐 치간 칫솔. 치간 칫솔.
중요해요. 이 치아 관리 중에 치간 칫솔 진짜 중요하죠. 자, 오늘 트레저가 특별히 라이브 하나를 더 불러준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 부를 노래는 저희 또 준규가 작사 작곡을 한 준규! I want to love 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본인이 직접 한번 곡 설명. 정말 제목대로 정말 I want your love, 너의 사랑을 원한다. 예, 이제 노래인데 되게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영광인 노래입니다. 이번 노래는 본인이 만든 노래라 가사를 틀리지는 않겠죠? 진짜 그러겠죠? 자, 일단 무대로 이동 부탁드려요. 네네네네네. I want your love. 와. 차유리 씨 팬분도 계세요? 어디? 오셨어요 여기. 여기. 그 앞에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차유리 씨도 선물 하나. 아. 저분께. 자, 채유리. 채유리 씨 팬덤 이름이 뭐예요? 모래요. 모래? 모래. 사료? 사료. 사료가 나왔습니다.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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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려견 있어요? 반려견 집에? 우리 없어요? 없어요? 그럼 뒤에 분 반려견 있어요? 아까 채유리 씨 팬분이라고 했어요. 아, 예. 그럼 뭐 어떻게... 아, 있어요? 아,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아, 팬 여러분이 받을 걸 채유리 씨한테 주라고.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I want your love. break it down. Let's go. I wanna know you. 우는 나의 fantasy. 꿈속의 déjà vu. Let me crazy. 불처럼 타고 싶어. 내게만 말해줘. You. My heart is going boom. 내 심장은 소원쇼. Popping, popping, hit this wall. You're my rhythm, my yeah. 살며시 눈을 감. 밝히면 없어져가. 날 정말 미치게 만들어, baby. Go crazy. Oh, I just wanna know if you feel it too. Woo. 너도 나와 같다면 show me a proof. 말해줘, yes or no. No, no. You want your love, oh my, oh my, oh my, oh my. Yeah, you're gonna be the one. Hey babe, I want you. Whatever shoes from shoes, 며들어 너란 수. Give it to me, Ethiopia, number one, gang, gang, gang. 내 심장 쿵쿵 bang, 난리 났어 life party rock. 모든 분이 더 내 삶의 빛이 화. Cause of you. 밤은 아름다워, we got no problem. What's poppin'? 너 걱정 sorry burning, just tell me true. Can't get you out. 뜨거워지잖아. 넌 나를 세우니까. Yeah. Cause your show got a lot of players. I just wanna hold you on a party. Tell me, do you wanna feel my body? You can be the sweetest sound. You don't need to look around. Yeah.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듣자마자 이게 시작하자마자 우리 뮤지 씨가 너무 이 노래도 잘 만들었다. 아, 이 노래 제 취향입니다. 준규 뮤지 취향이래요.
김나영님께서 라이브인데 CD 틀어놓은 것 같네요. 목에 오토튠을 까셨나요? 네, CD를 틀고 라이브를 한 겁니다. 네, 말을 틀고요. 네네네. 육사육군님, 아 원출러 많이 들어주세요. 여름에는 이 곡이 딱이에요. 좋네요. 세미 씨 하나 읽어주시죠. 아 육사육군님이 트레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다 반하고 가겠네요. 큰일 나겠다. 어떡해. 어머 반했어. 쪽 빠지셨네요 그냥. 예. 권태리님도 오늘부터 멤버 공부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또 읽어주세요 유리 씨. 슬기님이 준규가 노래 너무 잘해서 과제 10분 컷 했어요. 너무 좋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황지윤님 트레저 검정머리 랩하는 스카잔 입은 친구 잘생겼네요. 이름이 뭘까나. 저요? 저? 요시 얼굴. 네, 스카잔 네. 스카잔 너밖에 없어요. 요시 요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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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시. 외우고 가세요. 네. 2546번님이 요시가 뽑아준다면 방탄 꼭지도 좋아요. 요시야 서현이 누나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네 킹콩이 돼줄게. 요시가 하나 뽑아줘 보시죠. 뽑아줘 보세요. 네. 방탄 꼭지가 나와도 좋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아 니플 패치. 아 니플 패치. 예, 니플 패치예요. 방송사고인 줄 알고. 저 당황했어요. 예예. 예. 뭐예요? 발표해 주세요. 배달 상품권. 배달 상품권. 배달 상품권 정말 종을 뽑아줬네요. 아, 자 전혜연 씨. 우리나라 주제 파악 못하는 가수가 있는데 임영웅님 이후에 최유리님이세요. 제발 콘서트는 큰 곳에서 좀 해주세요. 피켓팅이 공연까지 전부터 너무 쓰러집니다. 아, 어디 몇 석에서 하시는데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엔 팬 콘서트여가지고 아, 소규모로. 네. 어.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첫 번째 팬 콘서트를 한다. 유부의 콘서트랑 같은 날 하네요. 근데 유리 씨는 이제 팬분들 팬콘. 오셔서 이제 팬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데 팬이 안 오는 겁니까 유부인은 그럼? 저희는 이제 팬분들도 계시고 그 팬의 친구들도 오고. 와 이미 다 표는 다 나갔죠? 네 이미 그 끝났고 그래서 팬카페 미리 정회원 등록해 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유리 씨 이번 저기 그 표는 공식 팬 카페 정혜원만 또 정혜원만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네. 그분들은 그럼 테이프를 다 갖고 있겠네. 있어요? 있대요. 누구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웠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예. 아 그럼 팬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면 특별한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팬콘에 약간 좀 차려진 느낌보다는 진짜로 네. 그 5년지기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라서 포스터도 제가 직접 그리고 아 이 직접 그리신 거구나. 네, 스티커도 직접 가서 써가지고 만들고 누가 봐도 직접 그리신 것 같아. 네.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예 그... 이런 걸 좋아하지 팬들이 얼마나 예 그렇구나. 대화를 하듯이 뭐 불러줄까요? 그러면 거기서 팬들이 네. 원하는 거 불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제일 좋지 그게. 0759번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최유리님의 숲입니다. 장은숙님 최유리의 숲 노래 너무 좋은데 라이브 가나요? 하셨는데 바로 라이브 가시나요? 이쪽으로 돌아서 가주시면 네, 이쪽으로 네. 이게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희가 머리를 쓰니까 훨씬 편하겠죠? 예예예. 편하게 노래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리 씨의 숲입니다. 아 정말 또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 감고 딱 들어보면 진짜 좋습니다. 와우 최유리의 노래입니다. 숲!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히려나 아유 좋다. 네 끝났어요? 좀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다 노래. 그죠? 네. 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뀨 어때요 뀨? 진짜 호흡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요. 되게... 우리 호흡이 잘 안 돼요 원래? 네 잘. 근데 진짜 맞아요.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요. 노래 부를 때 되게 호흡을 너무 잘 쓰셔서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져요. 어떻게 호흡을 쓰시는 거예요? 호흡을... 근데 잘 쓰셔서... 아니, 너무 잘 쓰셔서... 예. 네. 호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배워서 알려드릴게요. 우와... 조세별님께서 유리님 힙합 바지가 이 노래 주머니인가봐요. 최고 힐링입니다. 아 거기에 또 비법이 있었군요. 예, 박윤미 씨. 헐, 이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저 이 노래 알아요. 언니 최고 하셨네요. 제가 아무래도 막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숲은 아는데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유미님 친해져요. 우리 도영 씨 이거 혹시 글 읽을 수 있어요? 네, 0406님께서 지금 대구 803 등산 중인데 숲 라이브를 들으니 힐링이 두 배가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동화 속 한 장면이 되어버리네요. 마법 같은 노래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와. 라고 하십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참 잘했어요. 약간 오래된 라디오 고정 게스트 느낌이 났어요.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네, 자 다음 2810. 2810님께서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요. 얼마 전 트레저 빛나는 솔로 봤는데 다들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컴백 축하드려요. 킹콩 대박났어요. 라고 하십니다. 예, 아니 문자를 정말 제일 잘 읽는 아이돌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돌 최초로 단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SBS 빛나는 솔로. 예.
3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 끝났어. 네. 이미 끝났구나. 네. 야, 난 빛나는 솔로 여기 나왔네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연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약간 서바이벌 같았어요. 아.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그날 그날마다 누가 가장 매력을 잘 보여줬냐에 대한 매력발산. 보성남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보성남. 누가 좀 종종 뽑혔습니까? 자주 뽑히신 분 계세요? 빨리 한번 얘기하고 광고 들으려고요. 뭐 저랑 사이랑 지훈이랑 또 누구였죠? 조에서 저랑 도영이랑 이렇게 아, 아사이랑 요시랑 네. 요시랑 도영이랑 네, 사실 이게 아우 네 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최유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선배님들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 트레즈님들도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즐겨 듣던 아이돌 분들이었는데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노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레즈도 한 분이 대표로 인사해 주실까요? 네. 자, 얼른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예. 예.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도 너무 자주 듣는 가수분이셔가지고 아 재리 씨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레저도 대박 나시고요. 스페셜 DJ 뮤지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화요일 나오겠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자, 방송놈들도 수고했어요. 네. 나도 수고했고.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